아까 세영쌤은 요런 누디한 컬러로 누른다 그랬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도 있으면서 이런 컬러를 제가 또 어떻게 쓰냐면 얘를 베이스로 해주고 네. 얘를 그라데이션해서 같이 특히 필러퍼 기능 있는 거 되게 입술 예민한 사람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 쓰시는 분들도 이 친구는 무난하게 쓰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세영입니다. 살이 많이 빠졌어. 저 한 15kg 빼고 왔습니다.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어서 신상템들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받은 거는 좀 된 것도 있고 지금 갓 온 것도 있고 이제 가을 신상템들이 막 오는데 컬러들이 딱 보면 조금 옛날의 가을에 비해서 약간 밝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양쪽 다 지금 갖고 왔는데 그 언뜻 비치는 컬러 느낌들도 예전에 가을 막 이런 거보다는 조금 밝아진 느낌이 있어서 약간은 피치 코랄? 코랄 그런 톤부터 해서 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로스 약간 플럼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블러셔들도 굉장히 좀 은은하면서도 뭐 핑크, 피치, 코랄 이런 게 좀 나왔는데 일단 아까부터 세영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저의 이제 블러셔 아이들인데 이거 이렇게 톤들이 좀 은은하면서 가을에 좀 무드 있는 분위기 있는 컬러인데 무드 분위기 있는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핑크 톤부터 해서 좀 코랄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렇게 은은한 컬러들 세영쌤 어떻게 써요? 저는 일단 얘를 먼저 베이스로 약간 넓게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 조금 포인트 되는 치크를 소량으로 부분적으로 해주는데 얘를 쓸 때 치크만 쓰지 않고 약간 코쉐딩에 섞어 쓴다든지 그렇게도 쓰고 오버립 마지막에 조금 더 해주고 싶을 때 전체적인 무드를 하나로 맞추는 것도 요즘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입 근처에도 쓰고 그리고 광대 이런데 쉐딩으로 하기엔 좀 검해지니까 이런 베이지 톤 치크로 좀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지 톤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이거 어디 쓰나 하는데 아까 들으셨죠? 전체 베이스 또 어우러지게 광대 눌러주고 코 쉐딩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눌러주는 느낌과 좀 어우러지는 전체 밸런스를 맞춰주는 컬러로 많이 쓰이고 피치 뭐 그 핑크빛 이런 아이들은 좀 샤방하게 은은하게 조금 블러셔니까 좀 화사한 느낌을 위해서 좀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크림 블러셔인데 워낙에 제가 잘 쓰는 컬러이기도 하고 이뻐요. 요거는 맥의 크림 블러셔 눌렀을 때 약간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스펀지랑 젤리랑 섞인 느낌? 네, 그 정도 제형의 아이들인데 이런 컬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언뜻 보기 컬러가 제가 볼 때는 예쁜데 조금 진해 보일 수 있지만 발랐을 때 아니에요. 맞아, 발랐을 때 피부에 올라가면 은은하게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컬러로 표현되고 그리고 요거를 뭐 블러셔만 쓰는 게 아니라 섀도우나 립을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섀도우 썼을 때도 되게 은은하게 표현이 잘 되면서 가볍게 또 약간 보송한 느낌이어가지고 부담 없이 좀 맑은 컬러 표현이 좀 가능해서 이렇게 좀 맑게 이런 컬러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살짝 보면은 약간의 광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또 예뻐 보이네요. 당연히 블러셔는 예쁘고 섀도우로도 되게 예쁘고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제일 이쁘죠? 요 밑에 거, 요거 얘가 제일 완전히 사랑하는 컬러. 촉감 자체가 좀 보송보송하니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약간 빈 느낌도 좀 나서 얼굴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빛을 내고 맑은 광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사실 꾸준히 나오던 아이가 컬러들만 이제 신상템이 돼서 계속 이렇게 디벨롭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여가지고 요것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요거 힌스인데 요거 이제 약간 웜톤, 쿨톤 요 정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약간 웜톤 컬러로 이쁘다. 요 정도 느낌의 컬러고 되게 맑고 요런 컬러들인데 자연스럽게 빛이 나면서 얼굴에서 투명하게 광이 나요. 그래서 좀 촉촉하게 올렸을 때 약간 정말 물광 얘는 물광 느낌으로 피부 자체가 촉촉하게 올라오는데 약간 웜톤, 쿨톤 이런 정도로 나와서 좀 디올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 요 최근에 되게 쭉 나왔었는데 이건 누드톤으로 나온 신상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얘는 우와. 딱 누드톤 그래서 우와, 예쁘다. 예쁘죠? 얼굴에서 완전히 이렇게 누디한 빛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세영쌤은 요런 누디한 컬러로 누른다 그랬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도 있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는데 과하지 않게 정말 고급스럽게 은은하게 좀 빛이 날 수 있는 컬러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건 진짜 신상이야. 이거 며칠 전에 들어온 아이들인데 그 발렌티노. 아니 근데 발렌티노는 화장품에서도 케이스 자체가 나 발렌티노 써있지 않아 완전히? 완전. 너무 예쁘지? 저 요거 립 살짝 바르고 투명 글로스 바른 건데 요것들도 컬러 자체 한번 쭉 빼봐주세요. 수영생활 보지 말고 이렇게 완전히 가을 컬러예요. 완전 가을 컬러여가지고 코랄빛도 있고 은은한 뭐 누드빛도 있고 약간 피치빛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가을에 발랐을 때 좀 선명도가 있는 좀 발랐을 때 좀 컬러감이 있어서 원포인트로 좀 바를 수 있는 그런 텍스처의 컬러들이고 와 일단 한 번 그냥 지나가도 이렇게 컬러 자체가 원포인트로 발랐을 때도 딱 색감이 딱 나는 아이들이어가지고 메이크업 내추럴하게 하고 이거 입술에 딱 하나 발라도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어서 컬러가 굉장히 명확하다, 선명하다, 발색이 좋다 딱 발랐을 때도 이렇게 되게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발리잖아요. 그 입술 위에 각질 없이 이제 부드럽게 발려서 볼륨감 표현이 굉장히 좋아서 바를 때는 촉촉한데 약간 소프트한 제형으로 마무리되거든요. 사실 요거 립으로 바르는 것도 예쁜데 블러셔나 섀도우도 괜찮은 제형이에요. 컬러 자체가 입술에서도 좀 펴발랐을 때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컬러가 딱 요 컬러라고 해서 그렇게만 바를 필요는 없잖아. 세게 바르면 그 컬러, 약간 은은하게 바르면 이렇게 좀 숨어진 컬러가 되면서 좀 굉장히 세련된 느낌 표현할 수 있어서 이게 입술뿐만 아니라 블러셔, 뭐 섀도우 그런 거에도 굉장히 좋을 수 있어서 이런 게 있고 얘는 이제 요즘 바르기 되게 좋아. 요거 에스쁘아 선명도가 있는 아이들인데 얘는 좀 더 발렌티노 이런 아이들보다 좀 더 상콤해서 약간 더 영한 느낌을 좀 더 지니고 있거든요. 딱 봐도 좀 더 컬러들이 영하죠. 영한 느낌인데 은은한 컬러들도 있는데 좀 쨍한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립을 발랐을 때 선명도가 되게 좋은데 얘는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에스쁘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고 입술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입술의 건조함이 없이 촉촉함을 유지하는데 조금 은은한 컬러로 이렇게 발라보자면 이게 컬러감이 되게 사랑스럽게 나오는데 입술이 좀 촉촉하면서 볼륨감이 좀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잘 바르는 컬러인데 입술 색이 발색도 좋지만 촉촉하고 얘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발려서 남는 마무리감도 완전 립스틱 느낌이 아니에요. 좀 촉촉한 글로스 느낌이 같이 남아가지고 그게 되게 좋고 글로스, 글레이즈 이런 타입이 이제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약간 플럼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디올 제품에서도 플럼퍼가 있었으면 약간 그 많이 소개해드렸던 구찌에도 플럼퍼가 있고 지금 바닐라코 아이들도 이렇게 애들이 좀 통통 튀는 컬러들이 다 가져온 거 아니고 이런 아이들 있는데 바닐라코 아이들도 이렇게 좀 나오면서 플럼퍼 기능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까 컬러도 발색을? 이거 너무 예뻐요. 하나만 해도 진짜 이렇게 컬러감이 좀 있으면서 그 플럼퍼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얘는 알마니 애들이거든요. 알마니 애들도 딱 바르는 순간 얘는 약간 플럼퍼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 처음에 바를 때는 약간 뭐 이렇게 화함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묵직한 플럼퍼 느낌? 자연스러운 글로스함이 올라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약간 묵직한 플럼퍼 기능이 있나? 솔직히 약간 뭔가 좀 입술이 묵직한데? 이 느낌. 플럼퍼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제형들을 보면 트렌드를 좀 알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글로스들이 되게 찐득하면서 광을 되게 많이 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은 좀 촉촉하게 약간 탕으로 바른 것처럼 그렇게 요즘 그런 제형의 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랑 세영쌤이랑 같은 템을 가져왔더라고. 요거는 이제 완전히 그 신상인데 그 웨이크메이크 딱 요 웨이크메이크 컬러들이 갖고 왔는데 세영쌤은 딱 가을 무드 갖고 왔고 저는 가을 무드이지만 쿨톤 가을 웜톤 가을 쿨톤 가을 누드톤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들고 왔는데 이렇게 섀도우 계열이 있고 좀 펄감이 들어간 아이들이 있고 요 끝에 아이들은 크림 타입이어서 크림 타입 제형으로 이렇게 눈 두덩이 위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블러셔로 쓸 수도 있고
립으로도 쓸 수 있는 그 크림 타입 제형이 같이 양쪽 끝에 들어있어서 사용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멀티로 한 번에 쓸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크림 타입도 굉장히 예뻐요. 크림 타입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이렇게 끝에는 크림 타입, 안에는 펄부터 섀도우 타입이 있어서 뭐 섀도우나 블러셔, 립까지 한 번에 쓸 수 있는 좀 약간 올인원 제품 같이 나와가지고 진짜 예쁘죠? 크림 제형도 위에는 소프트, 밑에는 촉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용도에 따라 아니면 자기 취향에 따라 좀 쓸 수 있는 저희한테는 출장템으로 너무 좋네요. 아, 그러니까 출장템으로도 너무 좋고 이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진짜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이여가지고 색조 이거 섀도우부터 좀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진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클리오 건데 그 아이 팔레트 라인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 이렇게 구간이 좀 특이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사용 따끈따끈하게 썼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팔레트인데 일단 여기 음영 팔레트 음영 컬러를 되게 많이 지금 썼고 그리고 이런 연한 거는 약간 베이스 섀도우로도 쓰기 좋아서 두루두루 완전 누드에다가 완전 가을 톤이어서 은은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완전 그라데이션 자체가 자기 얼굴 컬러에 맞게 어떠한 음영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게 이거는 이제 쌍꺼풀 라인을 한 번 딱 해주면 그냥 벌써 가을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이게 신상인데 데이지크에서 약간 이런 로즈 톤으로 새로 나왔거든요. 썼는데 한 3일 됐는데 거의 요 친구만 요즘 손이 가요. 그래서 요거는 네 가지 컬러가 있고 톤이 되게 다 점점 이렇게 좀 옅어지는데 일단 요런 연한 것들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베이스 치크로 먼저 써고 쓰고 그리고 이런 포인트 컬러는 눈 밑에다 살짝 해주면 진짜 무드가 있고 이름 그대로 무드 치크 무드 있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온 지는 이제 얘도 오래되진 않았는데 얘는 뮤티드 너츠라고 이름 그대로 약간 이렇게 좀 가을 무드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거 진짜 제가 잘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치크로 또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친구 네이밍 친구는 일단 나와서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잘 쓰는데 이 세 가지를 또 되게 잘 써서 가지고 왔어요. 크리니크는 사실 나온 지는 됐는데 이거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고 얘는 누드팝 이건 너무 유명한데 잘 써서 추천해드리려고 데리고 왔고 저 네이밍 컬러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되게 많은데 가을 무드로 쓰는 두 가지를 데려왔거든요. 토스트랑 베이글 이 두 가지 진짜 잘 쓰는데 얘가 사실 약간 쉐딩도 같이 가능한 컬러여서 쉐딩도 쓰면서 그리고 약간 눈 근처에 이런 데 광대가 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로 좀 눌러줘야지 또 광대가 좀 들어가 보이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토스트 컬러는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게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무드랑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톤이 있는데 이게 토니모리 제품이거든요. 요거도 약간 컬러가 되게 은은해요. 무드 있고 이건 약간 쿨톤? 이건 약간 웜톤 분들한테 많이 써드리는 제품이고 신기한 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뒤에 스펀지가 같이 있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냥 치크 수정할 수 있는 되게 귀여운 스펀지가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요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립을 소개해드리자면 아까 저도 그 플럼펑 기능 있는 오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웨이크메이크에서 나온 신상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있고 아 제가 잘 쓰는 거는 일단은 요건데 얘는 그냥 진짜 그냥 립 한번 가볍게 깔끔하게 죽이고 얘 하나 발라도 굉장히 예뻐요. 색깔이 딱 있어가지고 그냥 가을 무드 그래서 촉촉하면서 되게 톤 다운된 느낌으로 이거 하나 바로 되게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보면 조금 어린 친구들일수록 톤 다운된 다운톤의 컬러들을 많이 좋아하고 힙한 거를 굉장히 많이 또 좋아하기 때문에 MZ들이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발라도 되게 은은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솔직히 플럼펌 기능 있는 거 되게 입술 예민한 사람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아파하거나 근데 얘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처음 쓰시는 분들도 이 친구는 무난하게 쓰실 수 있어요. 아 웨이크메이크에서 또 같이 나온 가을 신상이 있어요. 웨이크메이크가 요즘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네 가지를 데리고 왔거든요. 얘도 근데, 엄청 예뻐.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색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로즈빛도 나면서 좀 브라운한 이런 컬러를 제가 또 어떻게 쓰냐면 이런 애들이랑 같이 써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써서 해주면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냥 완전 가을
가을 무드 그 자체. 그럼 얘를 하고, 베이스로 해주고 네, 얘를 그라데이션해서 같이 이걸 안쪽에만 살짝 해주면 너무 예쁘고 네. 쿨톤 무드도 가을 느낌 메이크업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로즈빛으로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좀 예쁘고 요 두 가지가 예쁘더라고요. 이거 헉슬리 이것도 톤이 되게 예뻐요. 누드 톤이랑 약간 로즈빛? 근데 얘는 제형 자체가 처음에는 리퀴드한데 딱 픽싱하면은 좀 입술에 착 붙어요. 그래서 약간 요즘 이게 코랄 컬러 이런 것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사실 요즘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미지근한 메이크업을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채도가 너무 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요 정도 농도로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립 딱 이렇게 발라주면은 딱 뭔가 차분하면서 되게 분위기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 거네 써있어 최수경이랑 여기 추천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힌스 거 얘도 바를 때는 좀 리퀴드한데 딱 하고 공기에 닿아서 마르면 좀 약간 파우더리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얘도 컬러가 좀 예쁘고 향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추천드리고 약간 또 쿨톤이 쓰기 좋은 요즘에 대부분 웜톤 쿨톤이 같이 나와가지고 꼭 챙기는 것 같아요. 그 웜톤 쿨톤 하나에 또 치우치지 않은 그리고 아 이것도 새로 나왔는데 크리스탈 글램 틴트라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마스크 벗은 지 꽤 됐잖아요. 촉촉한 립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발라드리는 건데 이것도 톤이 이렇게 맑아요, 되게. 근데 코랄인데 약간 살짝 브라운 느낌 나면서 이거 하나 발라도 무드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뭐 안쪽에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 컬러도 많이 섞어서 바르는 편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거 두 개 진짜 예뻐요. 이름이 딱 그냥 진주 코랄이랑 그리고 피치 오일이라는데 이름 그대로 약간 코랄 코랄한 요즘 브라운 느낌으로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쓰고 있고 쿨톤 컬러인데 얘도 얘도 예뻐요. 마냥 쨍하지 않고 살짝 무드가 살짝 있어요. 얘를 왜 추천드리냐면 그냥 마냥 촉촉한 게 아니라 얘도 얘 단독으로 했을 때 약간 그 광택감이 예뻐가지고 이름 그대로 크리스탈 글램 이름 그대로 광택감이 너무 예뻐서 잘 쓰고 있는 틴트입니다. 롬앤 추천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거 진짜 잘 쓰는 건데 이거 방금도 쓰고 왔거든요. 이 두 가지 되게 잘 쓰거든요. 이거 베어그레이프랑 누브 마카다미아. 근데 이거는 약간 쿨톤분들 요즘 느낌 가을 느낌 할 때 이런 약간의 포도 색깔 섞인? 인데 이게 입술이 올라가면 되게 너무 보랗게 안 들고 진짜 차분하고 예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누 마카다미아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이런 컬러 진짜 그냥 이름 그대로 그냥 견과류 컬러.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가지 솔직히 다 잘 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잘 쓰는 거는 피그라이즈. 이거는 진짜 발라드리는 분들마다 무조건 물어봐요, 정말로. 이건 솔직히 약간 쿨톤, 웜톤 많이 안 가리고 쓸 수 있는 그런 틴트예요. 다 잘 어울리세요. 로즈빛인데 살짝 레드빛도 나면서 웜한 사람한테, 소프라한 사람한테도 다 쓸 수 있는. 이게 입술 위에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기 손등보다 입술을 발랐을 때 한번 발라보세요. 이거는 진짜 촉촉하니까 되게 잘 올라가고 그리고 맑게 틴트라서 착색도 좋고요. 이것도 하나 가지고 다니기 딱 좋은 너무 예쁜 색깔이 요즘 딱 트렌드 색깔. 이렇게 세영 쌤은 약간 립 위주로 많이 소개해드렸고 저는 약간 컬러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렇게 바르더라 이렇게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가을에는 약간 세영 쌤 말 딱 맞는 것 같아. 좀 누드한데 미지근한 톤을 많이 쓴다. 뭐 쿨톤도 핫톤도 아니지 미지근한 톤을 많이 쓴다가 맞는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코랄이랑 피치 핑크가 적당히 좀 가미가 되면서 많이 들어가고 입술에는 좀 글로우한 표현이 좀 많이 되는 편이라서 그렇게 좀 느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립스틱보다는 립스틱 맞아요. 그러니까 글로스나 좀 촉촉한 제형들이 립에 많이 나오고 있다. 막 이건 정말 개인 취향에 따라 다 사시면 좋겠지만 비싸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 좀 하나씩 그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트렌드에 맞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컬러들이 있다 이런 신상템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가을을 준비하는 컬러들이고 다음에 더 우리가 또 신상템으로 네, 해서 좋아요. 꼭 겨울을 준비하는 톤으로 해서 좀 조만간에 다시 또 이렇게 반짝반짝한 템들 모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올게요.